네, 본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먼저 다른 식당보다 주방 운영이 편하다였어요. 죽집, 일반 한식집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비교해 볼 때 주방에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수월하고 식자재 운영 가짓수가 많지 않아서 주방을 처음 운영하더라도 며칠만 겪으면 쉽게 익숙해지실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이 체계적으로 매장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잘 반영한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 안정화를 시켜두고 한 개의 매장을 더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 개의 매장은 쉬운 운영을 활용해서 오토 운영을 생각하고 있고 점장을 채용하여 점장에게 기회 요소를 제공하고 그 직원이 새로운 본설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상 트렌드가 배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배달 시스템을 도입한 지 조금 됐는데 반응이 쏠쏠하니 좋더라고요. 어플 시스템도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포장만 해두면 직접 와서 가져가 주시니까 인건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식자재 관리나 기타 다른 운영에 있어서 확실히 프랜차이즈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신경 쓸 것들이 확실히 프랜차이즈는 적고 저희 운영함에 있어서도 본사에서 정확한 지침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창업이 처음에는 두렵고 새로운 거라 어렵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창업을 한다면 본사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좀 두렵지 않고 잘 보완해서 도움받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